연쇄 성범죄자들의 그들만의 특징이 있나요? 연쇄 성범죄자들만의 특징을 몇 가지만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범행 도구나 이런 것들을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납치, 위인, 감금 뭐 이런 것에 굉장히 능숙하기 때문에 네. 피해자들이 저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장소에서 범행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익숙한 네, 초기 단계에서 범행을 저지를 때 성공한 그런 익숙한 장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여러 연구에 의하면 사실 성범죄라고 하는 것이 성적 만족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고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몇 가지 특징들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범죄가 이중구 연쇄 성폭행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7년간이요? 7년간. 8년 동안. 7년간 사실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DNA로 밝혀진 것만 77건입니다. 나온 것만 DNA 검사로 확인된 것만 77건이고 체포된 이후에 밝혀진 것도 30건 정도가 되고요. 총 184명의 피해자를 남긴 정말 희대의 연쇄 성폭행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중구는 택시기사였었어요. 그런데 범행이 처음 발생한 발단이 뭐였었냐면 어떤 여성이 밤늦게 자기 차를 탔는데 돌아왔다라는 이유로 차량 내에다가 택시비를 던져주고 갔다는 거예요. 이건 뭐 본인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나서 그 여성이 들어가는 집을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침입을 했어요. 침입을 했더니 그 여성이 혼자 있어서 자기가 성폭행을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지역을 옮겨가면서 엄청난 연쇄 성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주로 젊은 여성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전의 한 원룸촌입니다. 지난 10년간 이 지역에서만 100여 건의 성폭행이 신고돼 여성들의 불안감이 계속되었습니다. 답답하지 왜 못 잡을까? 빨리 잡혔으면 하는 바람이죠. 피해자 수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수법도 굉장히 지능적이고 잔인한다고 들었거든요. 아, 정말 이런 연쇄 범죄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인데 이 성폭행이 첫 번째 범죄를 자기가 진술한 것처럼 화풀이를 했다라고 하는 이 진술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폭행을 통해서 피해자가 정말 회복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런 어떤 고통스러운 모습 여기에서 아마 굉장히 큰 자극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행이 이어져가는 수법도 굉장히 지능적이었고 잔혹했습니다. 범행 초기엔 주로 원룸에 혼자 사는 여자들이 대상이었습니다.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 들어가거나 아예 가스 배관 등을 타고 미리 들어가 여성이 귀가하길 기다렸다가 성폭행하는 식이었습니다. 이후 발발이의 범행은 갈수록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여러 명의 여성을 동시에 성폭행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 성폭행한 여성을 다시 찾아가 또 성폭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7년 동안 그 수많은 피해자들 중에 몇몇은 경찰에 신고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었나요? 경찰에 신고를 당연히 했죠. 신고를 해서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이 당시에 저도 사실 그 현직에 제가 있었을 텐데 네. 계속되는 범행이 이어지니 지방에 있는데 이런 범죄의 패턴에 대해서 이제 음성 의뢰를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 몇 건의 신고된 피해자들은 전부 성폭행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몇 시간 동안을 씻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증거물 확보가 뭐 불가능했었죠. 피해자들이 그러고 나니까 신고를 해도 불가능하겠다라고 뭐 체포가 불가능하겠다라고 네. 포기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뭐 증거가 나중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연쇄 성폭행 이중구의 이런 범죄 유형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테러와 같은 정말 성범죄죠. 이런 끔찍한 범죄 행각을 좀 끊지 못했던 이 심리가 뭘까요?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마치 이제 중독 이라고 표현하는 네. 이 뇌 기능의 변화를 같이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사람들한테 늘 모멸과 멸시를 받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왜곡된 주관적인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누군가를 지배함으로 해서 회복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 감정으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연쇄 성폭행 범죄자들이 성중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